이런 거 가지고 뭐 이렇게도 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하면 그림자가 지잖아요. 그림자가 어둡잖아. 이러면 이게 지저분하게 따진다고. 이렇게. 수은 페이퍼 아트입니다. 나의 페이퍼 아트에서 생동감이씩 움직여야 될 것들이 있는데, 크게 인형을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해서 관절이 다 움직이게 하고 해야 되는데, 굉장히 작아요, 인형이. 그리고 이거를 지점토라 이런 게 아니고, 작업된 택배 박스로 이렇게 만든다는 게 관절이 움직이게 상당히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이틀 이 생각을 시나리오 작업하면서 이거를 그림자 인형으로 해야 되느냐. 제일 좋은 건 저렇게 저 건물들, 가옥들 크기에 비례해서 만들어진 인형 조그마한 것들이 움직여 주는 게 좋은데 쉽지가 않네요. 쉽지가 않아. 그래서 일단 움직임을 주기 위해서는 간단히 그 스톱 모셔즈라는 게 있고요. 또 크로마키를 이용해서 움직임을 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 외에 또뭐 생각해 보면은 뭐 사람마다 다 자기 아이템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 촬영 같은 경우는 그림자가 크로마키 같은 경우는 그림자가 지면 안 돼요. 그래서 균등한 조명 상태가 돼야 되는데 나는 일단 대충 해놓고 해봅니다. 그래서 이 스톱모션 같은 경우는 이런 어플이 있어요. 굉장히 이거 그냥 꽁꼬고 보통 분들도 아주 재미날 거예요. 조금만 알면은 아이들 그래서 성장 과정에 뭐 그런 거 동영상보다도 이 스톱모션은 툭툭툭툭 끊기는 아주 자연스러운 맛이 있고요. 그리고 뭐 아이들이 뭐 만드는 제작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이걸로 해서 편집이 아니고 이 어플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재미나게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스톱모션 같은 경우는 아이고 여기 카메라 이것도 보여. 요런 식으로 돼서요. 이게 지금 스톱모션 어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해놓고 말 그대로 손으로 뭐 움직이든지 이렇게 한번 움직이고 사진을 찍어요. 요렇게 하나 찍고 또 하나를 요런 식으로 움직여서 그림자가 이렇게 보죠. 움직이는 거예요. 요. 흐린 그림자가 잔상이에요. 입자 앞전 거라서 요 상태로 놓고 또 찍고 둘이 안에 둘이 고정되어 있고 좀 장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점핑을 한다. 이 크로마키는 편집을 할때이 색깔이 투과가 돼서 이 바닥색이 보이는 거 이것이 안 보이고 그래서 요거를 여기 상태에서 요걸 좀뜬 상태에서 찍고 그다음에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서 찍고 한번 점핑해 가지고 딱 올라가는 게 봤는데 내 손으로 움직였잖아요. 손으로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요거를 크로마키 요 색깔을 따면은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요 부분이 내 손만 보이지. 그리고 또 여기에서
또 조금 움직이고 찍고 지금 대충 하는 거예요. 조명도 더 좋아야 되고 공간이 딱 계획이 되어 있어야 돼요. 찍고 요렇게 찍고 이런 식으로 찍고 쭉 가봅시다. 쭉 찍고 뒤로 와볼까요? 쭉 이만큼 한 번에 와버렸어. 이렇게 크로 이거 뭐야 그 스톱 모션은 이런 식으로 한 컷 한 컷을 조금씩 움직여서 하는 거예요. 프레임 수 1초에 몇 장의 그 사진이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자연스러울 수도 있고 툭툭툭툭 끊길 수도 있는 거예요. 보통 한 16프레임 정도? 뭐 그건 자기 구미에 맞게 하면 되겠죠. 근데 이거 정말 굉장한 노가다예요. 노가다 정말 노가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있는 거 가지고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CF 촬영하는데도 그러고 무대 뒤에 보면은 정말로 웃음이 나올 정도로 허접한 상황도 많습니다. 뒤에는 보면은 뭐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하고 뭐 풀이 없으면 파플로도 붙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다 그것이 편집돼서 봤을 때는 멋있고 한데요. 굉장한 노가다예요, 노가다. 이 상태에서 스톱모션이 아니고 영상이라고 치죠. 영상으로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렇게 간다고 쳐요. 이거를 봐요. 이거를 이 녹색을 따낼 거예요. 크로마키에서 이 녹색을 가장 많이 쓰거든요. 이 녹색을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크로마키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색깔은 투명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림자가 지거나 색깔이 녹색 부분이 다 균등해야겠죠. 조명이 일단 좋아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있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아마 이런 부분하고 이건 색깔이 좀 틀리잖아요. 그죠? 너무 밝으면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도 좀 차이가 좀 날 그래도 보세요. 이렇게 차이가 나 버리면은 색깔을 딸때잘 얘도 녹색은 녹색인데 좀 지저분하게 따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금 상태는 크로마키가 안된 상태를 제가 해서 움직여 볼게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지금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이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 이렇게 움직여서 아유 잠깐만요. 이렇게 지금 있어서 이렇게 후니가 가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지금 보면은 이 녹색들이 있잖아요. 녹색 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것은 요거 다음 끝나는 영상에는 크로마키를 해서 영상이니까 보세요. 안 보여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빛의 차이 때문에 이 색깔의 차이 때문에 좀 깨끗이 안 따지고 할 수도 있는데 이렇다라는 것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영상 뒤에는 배경에다가 딸 동네 어느 부분을 넣겠다 그러면 그거를 설정을 해놓고 크로마키를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후니가 그 집으로 걸어갑니다. 아이고 이거 카메라도 좀 좋은 거 써야 되는데 그냥 있는 핸드폰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후니가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멀리서 보면 지금 이런 거예요. 이렇게 조명 옆에서 때려주고. 원래는 조명이 상단 좌우로 해서 있어서 그림자가 앉아야 돼요. 그리고 너무 강한 거지. 색깔도 다 틀리고 위에는 이런 조명 이렇게 해놨다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크로마키를 쓰려면은 그림자가 최대한 안지게 해서 이렇게 해서 후니가 이거는 아마 크로마키를 하면은 뒤에 배경에 달동네 어느 집을 하나 내가 배경으로 넣어볼게요. 지금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은 흔히가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야. 동영상에 가야지. 우리 아이들 보고 안미어 보러 가야지. 나의 사랑, 나의 가족, I love you 하고 막 가는 거야. 동영상으로. 그죠? 자, 그리고 이렇게 왔다리 해서 딱서 있어. 서 있고, 내 손가락은 아마 보여요. 이것도 다 녹색이어야 된다는 거지. 요거로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움직일 때, 이 핏이 아주 그림자가 져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면 요 부분은 안 보일 거라고요. 그래서 길게, 이쪽에서 길게 움직여줘야죠. 길게 움직여서 이렇게 해주면은, 깨끗이 조명 좋고 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다안 보이는 거예요. 내 손도. 손도 뭐 녹색 딱 하고 하면은 이렇게 그냥 팔이 들은 것만 보이는 거라고. 배경만. 그래서 어떤 거 조금씩 움직일 때는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도 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하면 그림자가 지잖아요. 그림자가 어둡잖아요. 이러면 이게 지저분하게 따진다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설명한 부분은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크로마키 된걸 한번 보자고요.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도 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하면 그림자가 지잖아요. 그림자가 어둡잖아요. 이러면 이게 지저분하게 따진다고. 이렇게. 재밌어요. 아주 이게 아주 재밌다고. 재밌는데 이게 정말 전문가들도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좋은 장비 가지고도. 네, 뭐 나는 그렇게까지 그거는 아닌데, 지금 인형이 제일 문제네요, 인형이. 크다면은 좀, 구체관절 인형을 좀 제가 만들어 봐서, 크다면 괜찮은데, 그리고 이제 하게 되면은, 얼굴 그 골격에, 좀 크면은 인형이, 다양하게 헤어스타일도 틀리게 여러 가지가 있고요. 입도 웃는 얼굴, 뭐, 비웃는 웃음, 뭐 눈도 우는 얼 눈, 뭐 이런 식으로 칵칵칵칵 다 있어서 탈착이 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인형 이 작업을 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어떻게든지 포인트 되는 부분은 어색하지만 이 스톱모션을 써서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실기 작업은 그래도 큰 가옥들 다 했고, 부분적으로 묘사랑 주의, 이런 부분만 하는 거니까,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6개월 안에 해서 다 세팅이 될것 같은데, 신경 써서 하면.
연출 부분에 이제 이런 부분, 시나리오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규격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스토리도 어느 정도 개연성 있게, 픽션과 논픽션을 섞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개연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작업이 굉장한 생각을 이제 많이 하고 해야 되죠. 엉키니까 잘못하면은. 하여튼 무진장 재밌어요. 이렇게. 페이퍼 아트 같은 경우는 일단 입체고 액자 밖을 튀어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재미난 어떤 연출이 가능한 겁니다. 이런 재미난 연출이. 그래서 앞으로 페이퍼 아트 하는 후배들이 있다면은 만약에 제이 달동네가 세상에 많이 알려지고 지금 이런 제가 해온 이런 영상들이 비춰주겠죠. 그거를 참조해서 여러분들도 더 발전된 페이퍼 아트를 해보십시오.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이런 식으로 해서 종이로 무엇을 어떻게 할수 있는가? 보통 연출가들은 몰라요, 그거를. 당연히 모르죠. 다른 그림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아, 이걸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지? 보통 사람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응? 다 알고 있지만 페이퍼 아트 같은 경우는 모른다고요, 연출가들이.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이렇게 이런 포트폴리오를 제공을 해서 연출가들이 아, 이렇게 해서 연출이 가능하구나. 아, 그것을 알았을 때, 거기에다가 연출가들이, 새로운 어떤 기법이나 자기 전문적인 부분들을 믹스를 시켜서 하나의 최종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없어요. 포트폴리오. 근데 일단은 제가 하는 이런 부분이 여러 부분 미흡도 하고 하겠지만, 아, 이래서, 이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응용적인 부분을 많은 도움을 줄 겁니다. 후배한테도 그러고 연출가들한테도. 하여튼 저는 하는 데까지 재밌으니까 할 테니까 한번 좋은 날을 기다려 보자고요. I love you.